자, 이번엔 김종국 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학군과의 영향이 크게 있나요? 교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통이요? 네. 학군보다는? 학군보다는? 네. 학년기 자녀를 둔 수유층보다는 젊은 층. 그렇죠. 2, 30대. 두 번째 질문. 노동한 데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치. 그 월세가 나중에 집값하고 비례합니까? 아니면 지역적인 거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크게 영향 없습니다. 냈다고요? 크게 영향 없습니다. 냈다고요?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초기에 형성된 임대료에서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임대료 자체도 상반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매매 가격도 역시 아파트처럼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이것도 저기 아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아까 젊은이들의 그 교통 관계라는 게 아무래도 좀 강남권이나 좀 유흥 관련된 그런 지역과의 어떤 가까운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상업지보다는 업무지구. 업무지구와 가까운 게? 예, 업무지구하고의 접근성이 중요하고요. 아, 형, 상업이야. 그런 거. 상업이 공원적도 됐단 말이야. 바로 앞이야, 바로. 아, 좋은 질문이야. 아, 야, 이 김종국 팀. 아, 날카로운 질문들이 뭐. 자, 다음 마지막 하하 팀. 자, 하하 팀 마지막입니다. 질문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파주창규 월세를 알려달라고요? 아, 이건 너무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질문 수준이 박명수 팀, 김종국 팀이랑 너무 차이가 많아요. 너무 대놓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네 개 지역 중에서 네 개 지역 중에서 높은 편입니다. 자, 일단 옐로 카드. 사실은 저희가 요거를 조금 째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들이 있고 여기 또 업무지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주거단지까지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살기가 제일 좋은 동네잖아요. 근데 원래 아파트가 있지 그런데 오피스텔이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수요가 오피스텔 그런 데 들어가도 훨씬 많,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을까요? 예, 여기가 보통 IT 기업들이 많이 그래, 있어서 젊은 층들이 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학군이 필요가 없어 지금. 기업 오피스텔 사는 사람 다 기업.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학군이 뭐... 있으니까 백화점도 있잖아. 그리고 역도 판교 역도 있고. 판교 신도시가 아파트도 많으니까 그렇지. 네, 기본적인 학교나 뭐 쇼핑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오피스텔이 선생님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죠. 유지되면 다행이고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지금 상승세가 있으려면 사실은 계속 이게 주위 환경을 살기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게 제일 괜찮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마지막에 결론이 나면 안 되고. 예. 네. 여기 끝났습니다. 들어가시고. 아, 그런가? 뭐 얻은 게 없네.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르죠. 선택할 때 오피스텔이랑 상가랑 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상가는 약간 유흥 쪽, 유흥시설이 많은. 유동인구를 봐야 돼. 유동인구를 봐야 돼.